네, 월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워싱턴 정치권 내에서 이번 한 주 동안 다뤄질 이슈와 현안들을 종합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에는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이나 내일 인적 인프라 미국 가족 방안을 공개할 텐데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인지 어느 정도 좀 알려주고 있습니까? 네, 윤곽이 많이 드러났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수요일 밤 9시에 동부 시각으로 이제 첫 번째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국정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공개를 하겠다는 것이니까 이제 거의 뭐 카운트다운에 돌입하고 있는데 내용이 이제 서서히 언론들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네. 우선은 그 이름 붙인 것인 아메리칸 패밀리스 플랜이라는 것인데요. 미국 가족 플랜. 미국 가족 방안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일 수 있고요. 뭐 많이들 들어보셨지만 이제 사회 인프라는 아메리칸 잡스 플랜이라고 이름 붙였고 지금 1조 9천억 달러를 이미 집행하고 있는 것은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 미국 구조 계획 법안이었습니다. 이게 1조 9천억 달러를 이미 그 집행하고 있고요. 이제 사회 인프라 잡스 방안, 일자리 방안은 2조 2,500억 달러인데 아메리칸 패밀리스 플랜은 이제 인적 인프라 방안이라고 이제 그걸 한꺼번에 모아놓은 그런 가족 법안으로 가족 방안으로 1조 8천억 달러 규모인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는 1조 5천억 달러였었는데요. 네. 마지막 순간에 한 2천억 달러 ACA 즉 오바마 케어 지금 정부 보조를 확대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더 확대 연장하는데 2천억 달러를 더 투입하기로 대학권에서 결정을 한 모양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 전체 규모가 1조 8천억 달러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물론 이 두 가지 사회 인프라나 인적 인프라 방안에서 세제 혜택은 당장 돈을 투입하는 것은 아니고 세금 감면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해도 될 수 있지만요. 그래도 지금 1조 2조 2,500억 달러에 뭐 2조 달러 뭐 1조 달러 이상을 현 스펜딩으로 더 지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번 패밀리 플랜도 1조 8천억 달러 중에서 1조 달러 이상을 또 지출하겠다는 것이니까 네. 엄청난 돈 풀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가족 방안을 시행만 된다면은 이른바 맞벌이 부부나 또 워킹맘, 일하는 어머니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이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이제 소개해드리면요. 가장 큰 예산을 그 배정하겠다는 것이 교육 분야인데요. 네네. 3천억 달러를 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킨더가튼부터가 의무교육 아니겠습니까? 유치원,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부터 사실 그 지금 현재 그 엘리멘터리 스쿨에서 의무교육인데 그거 1년 전 프리 킨더가든부터 지금 사교육으로 대부분 진행되고 있는 걸 이 유니버설 전체에서 미 전역에서 사실상 이제 무상교육을 시키겠다라는 교육 플랜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프리 킨더가든 하면은 3, 4살이지만 보통 한 4살 정도의 아이들에게 무상교육을 시키는데 여기에 2천억 달러 물론 이 모든 단위는 10년간 들어갈 돈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200억 달러씩 해서 10년간 이에 투입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커뮤니티 칼리지, 이것도 이제 첫 2년 동안에 수업료 없는 커뮤니티 칼리지, 요 1000억 달러 정도 이것도 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한 100억 달러에서 10년간 1000억 달러 정도를 투입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교육 분야에만 3천억 달러를 투입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맞벌이 부부들이 가장 그 어려운 게 이제 우선 아이를 그 유치원 유아원에 그 보내더라도 그 나중에 그 이제 보육 시설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뭐 아침에 몇 시간만 일하는 부모들은 없을 테니까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차일드 케어가 상당히 그 필요한데 이것도 유니버설 차일드 케어 정부에서 많이 그 지원을 해주는 여기에 2,250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바이든 플랜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페이드 리브라고 해서 유급 휴가인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본인이 아파서 병가를 갈 수도 있고
출산 휴가로 갈 수도 있고 육아 휴가도 갈 수도 있고 가족 돌보미도 갈 수 있는데 이게 이제 OECD 선진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유급 휴가가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안 되는 데가 꼭 미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좀 새로 도입을 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페이드 리브, 유급 휴가를 2,250억 달러를 배정해서 시작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ACA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를 올해와 내년만 지금 그 지원을 확대를 해서 한 달 프리미엄도 지금 평균 70달러 1인당 가족 부부 하면 한 뭐 100달러 안팎의 지금 프리미엄이 내려가게 되는 그런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내년까지만 실시되는데 이걸 더 연장하는데 한 2천억 달러를 배정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세제 혜택은 지금 차일드 텍스 크레딧 요거는 이제 세제 혜택을 주는데 1인당 2천 달러씩의 부양자녀에게 주는데요. 네. 요거를 지금 5세까지는 3,600 달러, 6세부터 17세까지는 3천 달러씩 올려서 요걸 또 이제 7월부터 12월 달에는 매달 300달러 또는 250달러를 제공하고 나머지 절반은 내년에 이제 텍스 크레딧으로 한꺼번에 이제 환급을 해주겠다는 것인데 요거를 올 한 해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2025년까지 4년도 연장을 해서 시행을 하겠다. 근데 여기 텍스 크레딧만 해도 5천억 달러 중에서 이 4천억 달러가 바로 차일드 텍스 크레딧으로 잡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인프라 방안에 4조 달러를 투자하겠다면서 그 재원의 절반인 2조 달러 이상을 네 가지 세금 인상으로 충당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거든요. 어떤 세금을 올리게 되는 겁니까? 네, 우리 뭐 서민들에게는 직접 연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또 기업들과 또는 그 부유층의 그 세금 인상은 분명히 밑으로도 파급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제 전 국민들에게도 분명히 또 미국 경제 전체에도 이제 상당한 그 역효과를 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논란을 벌써부터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4대 세금 인상으로 이 10년간 2조 달러 이상을 걷어들이겠다라는 것이 이제 바이든 플랜의 핵사이크의 그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인세를 지금 현재 21%를 28%로 올리면요. 10년간 7,300억 달러를 더 걷어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가장 큰 대목이고요. 또 이제 다국적 기업, 뭐 미국과 중국 또는 뭐 미국과 한국 이런 데서 일한 이제 사업을 해서 그쪽에서 해외에서 수익을 올릴 경우에는 최저세, 미니멈 택스를 그 부과하자. 이 미니멈 택스를 이제 거론되는 건 15% 또는 21%를 얘기하고 있는데, 요것을 부과만 한다면은, 요거는 이제 국가 경쟁력과도, 이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국이 다 동조를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최근에 그래서 각국이 다 최저세를 매기자라고 부과하자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하더라도 10년간 5,500억 달러를 추가로 세입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최고 부유층 소득세율이 지금 37%로 내려갔던 것을 39.6%로 요거는 개인 연소득이 50만 달러, 부부는 60만 달러 요거 하면은 이제 한 1,100억 달러를 더 거둬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더 많이 그 세금을 거둘려면요.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공약에서 한 것이 40만 달러 이하는 세금을 안 올리겠다. 즉 40만 달러 이하 이상은 세금을 올리겠다고 이제 공약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최고 부유층 요거 50만 달러, 60만 달러보다도 내려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세금이 올라가는 최고 수율에 적용되는 그런 그 계층이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또 뜨거운 논란이 자본 이득세라는 것인데요. 주식 거래나 채권, 이익배당금에 지금 전체는 해당이 안 되고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의 부자들이 이런 자본이득을 취할 경우에는 현재는 한 20% 정도 세금을 물리는데 이거를 40% 이상 두 배로 올리겠다. 그래서 이것도 3,700억 달러를 세금을 더 거둬들이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드디어 이 취임 후 첫 번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갖게 됩니다. 바로 내일 모레 수요일 밤인데요. 그리고 4월 30일에는 이제 취임 100일을 맞게 됩니다.
자, 우선 네.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평가 지금 그런대로 괜찮게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절반, 과반을 넘는 50% 이상의 모든 그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나마 뭐 상당히 뭐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물론 뭐 허니문 기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앞으로의 도전 과제 정말로 테스트를 당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은, 그래도 ABC 워싱턴 포스트는 52-42%, 박스 같은 경우는 54-43%, 갤럽은 57-40%였습니다. NBC 네. 53-39%. 상당히 그 지지율이 좀 높은 편이고요. 네. 아, 또 개별적으로 그 지금 양대 과제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퇴치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64-31%. 또 퀸이피엑 같은 보수적인 단체에서도 64-29%. 상당히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 좀 전에 다 이것이 경제 플랜인데,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52-41%, 50-42%. 모두 긍정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 초기 성적은 괜찮은 성적표를 내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도 뭐 취임 30일 이제 100일인 그 4월 말까지 코로나 백신을 뭐 2억 개 이상 그 배포를 해서 1억 명 이상에게 이 접종을 시키겠다는 목표는 이미 앞당겨서 다 달성을 했거든요. 이런 것도 보고 그다음에 뭐 1억 9천억 달러를 그 일단 민주당만의 힘으로 일사천리를 통과시켜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초반에 취임 100일 성적표는 그래도 괜찮은 평으로 괜찮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그 두 가지 인프라 투자 방안과 세금 인상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요, 연방의회에서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받기가 녹록하지 않을 듯 싶거든요.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지난번 그 1조 9천억 달러짜리는 정부 지출로 이제 긴급하게 집행을 해야 하는 그런 예산은 민주당만의 힘으로 가결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두 가지 인프라 방안은 재원을 절반 이상을 지금 세금을 인상해서 충당하겠다고 하니까 공화당에서 한 명도 지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초당적인, 아무리 이제 사회 기관 기반 시설에든 초당적 이슈라고 할지라도 아마 또 세금 인상이 같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초당적인 그 합의 추진 성사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지배적인 그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그 세금 인상이 안 되면은 그 재원을 또 어디에서 다 마련하겠습니까? 4조 달러를 또 추가한다 그러면은 2조 달러에서 6조 달러를 지금 쓰겠다는 것인데, 그렇죠.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 가결을 하더라도 이 규모를 좀 축소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기반 시설 같은 경우도 지금 공화당에서는 4분의 1 수준인 5,680억 달러짜리 카운터 오퍼를 내놨거든요. 그 정도보다는 뭐 중간선에서 만난다 그러더라도 네. 1조 달러대로 상당히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이제 법인세 같은 경우는 21%를 28%로 올리는 대신에 25%까지만 올리자라는 것이 조맨신 민주당 상원위원회 열쇠를 쥐고 있는 상원위원회 요구이고, 바이든 대통령도 어느 정도 이것은 조정을 할 타협을 할 그런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공화당과의 타협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민주당의 그 일치 단결로 독자 가결할 그런 그 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마 눈치를 좀 규모를 축소하고 세금 인상폭은 조금 다소 내리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메디케어 포 매니,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얘기한 65세에서 60세로 낮추자 이런 것이나 처방약값을 낮춰서 10년간 5천억 달러를 좀 절약하겠다 이런 그 진보파들의 요구는 이번에 모두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진보파들이 좀 이번에도 또 참아줄지, 지난번에도 좀 그랬는데 또 한번 양보할지는 또 지켜봐야 되고, 7, 8월까지 모든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잘해야 뭐 민주 좀 규모를 축소해서 민주당만의 독자 가결을 하는 쪽으로 흐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